아이고, 아이고, 자식. 지칠 때까지 놔둬야 되나봐요. 예, 좀 이제 좀 진정될 때까지.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안녕하세요. 아, 바쁘시네요. 예. 지금 하시는 게 뭐예요? 아, 이거는 이제 푸른바다 스페셜 해가지고. 아, 푸른바다 스페셜? 네, 감성돔하고 참돔하고, 이제 도다리. 도다리? 네, 도다리, 도다리하고, 이제 황새치. 그렇게 좀 들어갑니다.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오늘은 이제 참다랑어 고급 모듬 해가지고. 아, 참다랑어라 하는 모듬회가 있어요? 예, 예. 오. 여름철에 또 참치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시원하게 또 참치도 또 찾으시니까. 아이고야, 자연산 참돔도 있고. 네. 아, 자연산 참돔이 있어요? 네, 자연산 참돔이 있는데. 예. 애들이, 아, 자연산이라 이렇게 힘이 없구나. 얘는 밑에 건 양식이고, 얘는 자연산이고요. 아, 자연산, 어느 거? 얘가, 예, 얘가. 예. 아, 그게 자연산이에요? 예. 자연산은 어때요? 뭐 자연산도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양식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예. 가격은 어때요? 가격대는 요즘 이제 자연산 참돔이 많이 나오니까 그게 비싼 편은 아니에요. 사이즈별로 있는데 이것도 뭐 양식하고 가격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 비슷해요? 예, 3, 4만 원 정도.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자연산을 제가 잡을게요. 예, 예. 자연산 한번 가격이 비슷할 때 한번 잡아보죠. 예, 예. 아, 야, 자연산이 들어오네요. 500g 빼면, 아이고, 아이고, 자식. 지칠 때까지 놔둬야 되나봐요. 예, 좀 이제 좀 진정될 때까지. 얘가 진정을 안 하네. 어, 됐어요. 아이고. 예, 뭐 2.5에서 2.6 사이 보시면 되겠네요. 네, 2.6에서, 2.5에서 2.6. 예. 예. 아, 색깔이 좀 다르네요. 색깔도 좀 다르고 이제 지느러미가 많이 발달돼 있어요. 양식. 아, 못지않게. 지느러미가, 네, 여기, 여기. 그렇죠. 오, 엄청 뾰족하다. 이거, 네. 찔리면 와 끝이겠네. 이거 부러지도 않겠네 이거. 네, 큰일 나요. 여기, 여기 들어가. 사장님은 회 뜨신 지 몇 년이나 되셨어요? 제가 96년도부터 했으니까 한 뭐 96년? 예. 어, 몇 년이야? 가늠이 안 되는데? 형, 한 20년 넘었네요. 20, 한 6, 7년? 어떻게 하다 회를 뜨셨어요? 궁금해서. 회를 잘 뜨시는데 뭐 하시다가 이쪽으로 오셨는지. 정육점에서 일하다가 이쪽으로 왔어요. 아, 정육? 네. 그러면 저 뭐 저기 발골 아니면 정육점이요? 네, 발골. 아, 발골 하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돼지 발골, 소 발골도 해보시고 지금 생선 발골 하시는데, 네. 어때요? 근데 이거 그거는, 네.
그렇게 오래 하질 않아가지고 그래도 약간 일을 배우다 가는데 그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아 그래요? 근데 조금 이제 육체적으로 조금 더 이제 애들이 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힘이 붙이죠. 그리고 근데 또 잡는 맛은 그쪽이 더 낫지 않나요? 그렇죠. 아 사장님 칼질은 그래도 좀 쫙쫙 가는 게 돼지 정육 발굴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렇구나. 시원시원하거든요. 예, 요 맛가는 방법은 전부 다 이제 개인적으로 좀 다 다른데, 예. 제가 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껍질 벗겨달라는 손님도 있어요? 근데 요렇게 해서 뭐 드신 분들은 다 이렇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개인적으로 또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반반 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장님 어느 걸 더 좋아하세요? 껍질 마스카 하는 게 훨씬 맛있죠. 아. 뭐가 자연산하고 양식이 좀 다른가요? 아무래도 이게 육질이 아니라 좀 다른데, 네. 저희 손님들은 이제 자연산보다는 이제 양식의 입맛이 이제 양식맛 드셔보셨기 때문에. 맛이 어때요? 좀 싱거워요? 질기고? 느낌상의 자연산은 그렇잖아요. 운동도 더 많이 했고, 먹이는 많이 못 먹었을 테니까. 네, 조금 심지어 식감이 조금 더 있다고 봐야죠. 조금 더 식감이 있고, 네. 맛은 조금 더 싱거울 수도 있고, 그죠? 예. 네, 네. 자연산은 뭐, 바다는 하나니까 거의 한국 배가 잡으면 국산이 되는 거고 일본 배가 잡으면 일본산이 되는 거고 자연산 크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양식이 이제 그러니까 어디서 잡았는지만 네. 의미가 있겠죠. 네, 서해인지 그렇죠. 남해인지 동해인지 그죠? 예예. 네, 네. 잘 아시면서 저 나무도마는 왜 못 버리세요? 제가 또 이게 또 틀려요. 나무들은 쓰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서도 많이 하는데 이제 조금씩 조금씩 바꿔야지. 저거 다 하고 나면 다 쓰고 나면 목도마는 언제 바꾸실 거예요? 목도마 알아봤는데 이게 너무 얇더라고요. 두꺼운 것도 있어요. 얼마나 몇 티까지 나와요? 이 정도 두께까지 나오던데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런 건 몰랐는데 가격이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30만원만 해도. 아 그래요? 근데 오래 쓰겠죠. 아, 당시 안 와가지고 지금 못 받고 있는데. 알아보시고 계시구나. 나무 젓갈. 어이, 큰 거네, 이거? 참치 모듬이니까 요게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여기 앞에 한 줄 들어갑니다. 한 줄. 한 줄. 예. 이제 요거 오도로 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오도로 예. 쪽으로. 아 부위는 저 부위로만. 예. 여기 아까 한 그 예. 자연산. 예. 자연산 참돔. 네. 한번 먹어볼까요? 네. 자연산 한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자연산 같은 게 숙성이 돼야지 맛있거든요. 아. 식감이 확실히 있긴 하네요. 이건 양식? 네, 이건 양식입니다. 자연산 맛있는데요? 이건 양식? 예. 양식이 훨씬 부드럽긴 하네요. 네. 확실히 양식은 고소한 맛이 있고. 네, 그렇죠. 자연산은 식감이 더 좋으면서 고소한 맛은 덜한데. 네, 그렇죠. 특유의 향이 되게 좋네요. 양식은 향이 별로 안 나네요. 네.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되게 프레쉬한 느낌이 나요. 자연산은
그 맛도 뭐 그렇게 양식에 비해 기름진 맛이 많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잘 모르겠네요. 예. 전 많이 먹어봤으니까 그렇고 잘 안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다. 네. 이렇게 들어가고 지금 들어간 게 농어, 참돔, 참치, 광어, 연어. 요거는? 강도다리 새꽃입니다. 강도다리 새꽃이. 노량진에서 이거 하는지 거의 없는 것 같던데. 그죠? 이제 손이 많이 가가지고. 그리고 도다리 처리 갖다 놓고 하는 데 있는데, 이걸 얇게 좀 잘 썰어야지 안 억세거든요. 기계로 썰던데요? 새꼬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길게로 내리면 안 드세요. 이걸 기계로 하게 되면 3mm라 가지고 굉장히 좀 두껍게 나와요. 그래, 없어요. 참돔 배꼽살. 참돔 배꼽살. 네. 여러 배꼽살입니다. 얘는 황새치 뱃살. 앵가바입니다. 광어. 이건 참다랑어 배꼽살. 이거 좀 많이 녹았네. 녹기 전에 좀 썰어야 되는데. 네, 여기가 이제 참다랑어, 이제 오도로 쪽입니다, 오도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자연산 참돔 뱃살 쪽이고요. 요거는 이제 농어. 농어? 예, 농어고 얘가 참돔 뱃살, 얘가 광어. 그 다음에 얘 연어. 그리고 얘는 강도다리 새꽃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거는 황새치 뱃살이고요. 연어 배꼽살, 참돔 배꼽살, 이제 참다랑어 배꼽살. 요거 앵가와까지 해서 이렇게 참다랑어 고급 모듬입니다. 저희가 여기 2, 3인분 양인데 보통 요 정도 한 3인분 정도 오신대요. 이게 얼마예요? 여기 이제 10만원 나갑니다. 아, 네. 가격은 좀 있어요. 사장님, 네. 저기 우리 와우 그래도 많이 보고 찾아오는데 네. 뭐 좀 혜택이 있나요? 우리 저기 구독자들은? 그날 좀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자연산 감동돔이라든지 뭐 조금 고급 모종이 좀 좋은 거 있으면 그때 보고 오셨다 그러면 옆에다 조금씩 더 나와드릴게요. 아, 네, 고맙습니다. 이러면 좀. 그럼 바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쑥스러워 하셔요, 우리 구독자들이. 예. 말하는 정도면 한 10명 중에 1명도 말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도 댓글 같은 거 가끔 보세요? 댓글 예전에 봤는데 지금은. 상처받았어? 예, 좋은 거 있고 안 좋은 거 있고 하니까. 참다랑어 이제 고급 모듬입니다. 참치 좋아하시는 분들 또 참치랑 다른 어종 이제 섞어서 이제 골고루 드시게끔 저희가 참다랑어 고급 모듬에는 오도로 쪽하고 이제 참돔, 이제 농어, 광어, 연어, 도다리 새꼬시까지 그 다음에 이제 황새치 뱃살, 참다랑어 배꼽살, 참치 배꼽살, 연어 배꼽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2, 3인분 여기에 한 접시에 이제 10만원입니다. 참치 좋아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섞어서 모듬으로 이렇게 드시러 오시면은 제가 맛있게 잘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